편집자분들 나중에 만약에 제가 이분이랑 비슷한 클립 같이 하고 있으면은 이거 앞부분에 인트로 따가지고 그게 나네 하는 모습 합쳐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할 건데요. 저 오늘 재현이랑 비세라 클리너. 진심이야? 거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라?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왜? 왜? 너 내가 오늘 그사 하는 거 한 5시간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 꼭 그래야 돼. 안녕하세요, 나나 형님. 진짜예요? 네? 아니 방금 전에 재현이가 일어나가지고 제 방송 채팅창에서 채팅치고 있길래 오늘 아침에 일어난 거면은 혹시 지금 게임할 거냐고 할래 하니까 하기로 해가지고 그냥 비싼 걸로 할 건데. 내가 2주 동안 하자 그랬는데 아까도 하자니까 더 안 갔는데 지금 한다고. 말해봐 김재현. 엄숙하세요. 저랑 재현이 지금 비싼 클립 하려고 모여있는 건데요? 저 그럼 그사 언제 해요? 에? 아니 그사 하세요. 저희 둘이 비슷한 클립을 할게요. 아니 뭐 일정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죠. 저희 뭐 그거 취소하러 갈 수도 없으니까. 김준딩, 나 배신감 엄청 느껴. 알아도 난 널 열흘을 넘게 기다렸어. 알고 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재현이한테 뭐라고 하고 하자는 줄 알아요? 뭐라 했는데요? 너 나랑 비사할 클립 할래? 근데 나나 형님 오늘 일정 있어서 못할 것 같아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던데요? 내가 뭐 잘못했니 김주디? 오늘 그 삼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왜 삐진 척해요? 어이가 없어서. 잠은 웃겨서 웃는 거야? 어이없어서 웃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아니면 둘 다야?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 진짜 어이가 없어. 지금 여기서 나나에게는 큰 고민에 빠졌다. 과연 내가 여기서 자존심을 세우고 그 섬을 하고 비세라 클리덤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한번 더 지는 셈 치고 자존심 굽힌 상태로 비세라 클리덤을 같이 하는 게 맞을까? 이 상황에서 방금 어이없어서 웃는다고까지 말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일까? 저 둘은 성격이 나쁜 게 분명한데 여기서 내가 지고 들어가면은 앞으로도 성격 나쁜 게 날 대하는 게 아닐까? 여기서 내가 자존심을 굽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계속 여기서 자존심을 세우는 게 맞을까? 정말 큰 고민에 빠진 나나양이었다. 인간극장 나레이션 아주 좋았어요. 과연 나나양의 선택은? 빠밤 빰빠밤 빰빠밤. 잠깐 김두띵, 나야 김진우야. 빰빠밤 빰빠밤. 두띵님이 진우님이라고 하시면 두띵님하고 게임하기 위해 비제라 클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뚜띠님한테, 아니 뚜띠가 지금 저를 선택하면 비세라 클린업을 하기 위해 그 섬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님을 선택해야지. 님을 선택해야 그 섬 포기하고 비세라 클린업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뭔 말이에요? 나나 형님 비세라 클린업 그럼 어떤 거 할 건데요? 나도 설치해야 되니까. 산타요. 그거 해서 딴 거 하자. 히다. 그것도 있어? 다른 거 있어요? 아무거나 추천해주지. 왜 이렇게 동도하게 말해요? 나 지금 좀 기분 안 좋아. 어쩌라고? 나 대장은 김투디에게 정말 실망했다. 어. 나가 그럼. 나가 두리하게 나가. 아 열심히 치울게. 셋이 할까 아니면 한 명 더 부를까? 몰라 맘대로 해. 나가. 맞다, 님들 이거 하는 방법은 알아요. 근데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지 뭐. 맞아. 녹취 같은 거 아니야 이거? 녹취? 아? 어 뭐야 왜 이래? 알아? 뭐야 죽은 거야? 왜 죽은 거야? 맘대로, 이거 왜 죽은 거야? 내가 죽인 거야? 야 괜히 죽어서 바닥만 더러워졌잖아요. 들 수 있음. 야 죽어서 바닥 더러워졌다고 하는 거 너무하지 않나? 뚜띵님. 네? 여기 들어가 봐요. 오케이 기다려봐. 오케이. 해줘야. 진짜로. 근데 이거 바닥만. 쓰레기 나오잖아. 같이 갈았구려. 나나형 컷, 벌레 컷. 니네 저희 이거 청소하는 사람이 5명인데 5명이 청소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나는 겁나 열심히 하고 있어. 오 여기 뭐야? 야 나는 발자국이 분명 지웠는데 발자국이 계속 있다 여기. 쓰레기 먼저 주스라고? 다른 게 더 재밌는데. 쓰레기 이거 버리자. 나나형이 본인 몸 뛰어드는 건 안 돼요. 네?
본인 몸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아무리 쓰레기라도 목숨은 소중한 거예요. 어머나 이게 스테이크 이거? 야 여기 뭔가 블랙홀이 있어. 이거 뭐야 이 세계 가봐 가봐. 레이디 포스트. 아 나 간다. 와! 어 사람 죽었어. 어 깜짝이야 씨. 쓰레기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열쇠 모임? 방금 내가 가져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이거? 버려 그냥. 야 그거 버리면은 그럼 못 깨는 거 아니야? 못 깨면 뭐 다음 생에 깨야지 뭐. 저걸 버리네. 누가 봐도 키 아이템인데. 자 여러분 위크라인 시간입니다. 에이 설마요. 에이 어 뭐야 이거 열쇠 모임? 이거? 버려 그냥. 대현이가 열쇠 버리기 전에 문 다 열어주자. 그 님네 3번 누르면요 그 오염 정도 네 표시돼 있는. 그거 나나잉님은 몰랐던 거 아니에요? 나잉님 뒷북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호응해줄게. 다시 말해봐요. 여러분 3번 누르면요 뒷북치지 마세요. 적당히 하십시오. 물이 없지. 기다려봐. 아 야, 김재현이지 이거. 그거 나 아닌데? 그쪽에 있는 거? 방금 누가 여기 포탈에 들어가서 터지면서 나한테 쓰레기 남기고 갔는데? 어떻게 쓰레기 자식이냐 이거? 그 내가 보기 아무 말도 없는 사람 의심해야 돼. 맞아.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김축기 옆에서 다. 난 여기서 청소하고 있어. 난 이 물통 옆에 있어. 윤희승님. 네? 네? 방금 여기 포탈에 다이브해가지고 쓰레기 만들고 온 거 님이에요? 아니요. 저 쓰레기 어, 만드는 곳에서 있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데? 야 셰프! 네? 아니야 난 김쭈띠 옆에서 반지 갖고 놀고 있었는데? 맞아 셰프는 내 옆에 있었어. 응. 나나형님 저 물통 옆에서 계속 물통 나르고 있었어. 너무 억울해. 유리쌤이 너무하시네요. 예? 저예요? 저라고요? 한 명 거짓말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떤 녀석이야. 빨리 나와. 저 본인이 들어가 놓고서 본인이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에바야 그러네. 추해. 이걸 날 미친놈으로 만든다고? 아니 나 이거 뭐 버리고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누가 달리다가 저기로 들어가서 터지던데. 아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장 치우고 있잖아. 아 맞다 사장님 진우님. 네. 저예요. 네. 죄송해요. 나나형님 지금 본인이 들어가는 것처럼 미친놈 취급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줄 아는 거 아니냐고. 지금 본인 말하고 있었어 저한테. 날 사살 맞는 거예요? 님 때문에 나머지 3명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되는 거 맞아요? 아니, 아이템 안 사라지. 누구야 이거 방금 물 쏘는 거 누구야? 나나야. 나나야. 누구야? 맞는데? 야, 누구야? 나 지금 누군지 나 이거 지금 보고 있거든? 야 다 여기 가운데로 와봐. 나 이거 누군지 나 밝혀내게 일로 와봐. 나나형이야. 나나형. 나나형이야. 너 지금 애인 따라가고 있거든 지금 이거? 누구? 이거 이 사람 지금 내가 이거 때린다 이거? 나나형. 나나형. 이거 나나형이야 저거. 이거 죄송. 야 아까 죽은 거 나나형님이라며 본인이. 아! 이거 누구죠? 나나형 일로 와. 아까랑 똑같은 실수를 해? 이 빡대가리야! 어? 혹시 당신? 대현 아니요? 그만해! 아! 김셰프! 이거 뭐 어쩌라고? 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바닥 잘 보면서 발자국 좀 주무세요. 대전 대원님 뭐 하고 있어 저기서 있어? 계속 그냥 와서 부비적거려. 아 대전 대원님 실프 독방에 가두고 싶다. 뭐하노? 나 살해당했는데 저기서? 나 유니스님한테 한 대 맞더니 살해당했는데? 예? 제가요? 바닥에 여기 뭐 다 닦였겠나? 김준지 뭐해? 됐다.
효율적인 움직임. 개쩔어.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처리한다. 그거 그냥 시프트 누르고 옮기면 되잖아요, 님들. 아니 누가 자꾸 척척해. 아니 자꾸. 교수님, 저 도배가 돼 못하겠어요. 이거 왜 달라고 해?